자, 여러분들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뭔가요? 뒤에 보는 거죠, 뒤에. 그죠? 후방 카메라라는 것은 후방 센서가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후방 카메라는 저희가 후진을 할 때, 뒤로 갈 때, 자, 뒷면으로 이제, 물론 안에 룸밀러가 있습니다. 룸밀러가 있지만, 룸밀러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만약에 차 뒤에 꼬마애들이 놀고 있다거나, 아니면 트렁크 밑쪽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네, 그런 장애물들을 사람 시야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차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달려 있는데, 자, 센서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뭐 센서 만드는 회사를 뭐 이렇게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오작동이 많고요. 그리고 이 센서가 그 소리로 이제 거리를 판별하는데요. 엄청 초보자들한테는 이 압박감을 줍니다. 이 센서가 소리가 멀면 거리가 멀면 삑 삑 삑 이렇게 울리다가 가까워질수록 삑삑삑삑삑 더 가까워지면 삑삑삑삑삑삑삑 가다가 더 가까워지면 삑 이렇게 울립니다. 막 이 압박감, 이 센서의 그 소리의 압박감. 그래서 이 그리고 눈이 뭐 묻거나 뭐 이물질이 묻어도 뭐 삑삑거리고 또 옆에 벽면에 근처에 가도 삑삑거리고. 예, 그래서 맞아요. 뭐 겁나가지고 잠깐 멈추면 아직 멀었고. 그래서 이 센서는 조금 약간 오작동도 있고 정확한 거리 판별을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좋은데, 이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이것마저도 정확한 거리감을, 왜냐면 차마다 그 위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각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본인 차의 후방 카메라로, 자, 후방 카메라로 봤을 때, 아, 내가 어느 정도 붙이면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그런 것도 볼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보통 이런 위치에 달려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정중앙에 거의 대부분 달려 있죠.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트렁크 쪽에 달려 있고요. 자, 이런 이제 SUV 차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트렁크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 다는 위치에 따라 이 보이는 각도가 틀려서 이 보이는 각도를 본인 차에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물론 잡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냐면요. 자, 여기 보면, 자, 그림상에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 사진인데요. 저 라인 있죠? 빨간선, 노란선, 초록선. 저 라인은, 예, 거리죠, 거리. 예, 그 뒷면의 장애물이, 아,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초록색 쪽은 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자, 노란색까지 오면, 아, 어느 정도 가까이 붙었다. 그리고 빨간선까지 왔을 땐, 아, 이제 조심해야 된다. 거의 근처에 왔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인데, 자, 이 선은, 대부분 어느 차이나 후방 카메라는 다 이렇게 센서 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선만 보고서, 그리고 저 하얀색이 우리 차의 범퍼입니다. 뒷범퍼. 그래서 저 뒷범퍼가 장애물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붙일지, 이제 그런 걸 판별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제 제 차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여기 보면, 자,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은 건데 좀 화질이 안 좋아요. 자, 잘 좀 봐주세요. 네, 잘 좀 봐주십시오. 화질이 좀 안 좋아도. 네, 자, 여기 이제 여기 범퍼예요. 우리 차 후 범퍼. 각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차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빨간 라인 있죠? 하얀 라인 있고, 제 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라인, 뭐 초록색 라인 없고. 자, 그러면 요 빨간 라인이 이제 뭐 맥시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방 카메라 보면서 저 벽면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맨 끝에 하얀 라인을 지나서 그 다음 하얀 라인까지 왔죠. 자, 더 가서 자, 빨간 라인이 자, 그러니까 이게 벽인데 자, 벽의 맨 밑부분 벽의 맨 밑부분이 바닥이죠. 바닥 자, 바닥을 기준으로 합니다. 벽면을 따라갈 때는 벽면을 보고 갈 때는 저 바닥에 땅에 있는 저 모서리 그러니까 벽하고 땅하고 맞부닥치는 곳 자, 그곳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 빨간 선까지 오면 아,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더 붙여 볼게요. 더 가라. 그렇지. 자, 지금 봤을 때 거의 벽면의 밑부분하고 우리 차 후 범퍼하고 자, 눈을 이 카메라 상으로 봤을 때 거의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붙었을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붙이지 마시고 저 빨간 라인까지만 가세요. 자, 빨간 라인까지만 가고 정지를 한 다음에 자, 박은 줄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 카메라 상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운전자들은 이거 박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내립니다. 차를 세워놓고 자, 내려요. 주차 브레이크 다 해놓고 그러고서 밖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보이세요? 자, 아까 카메라는 분명히 저 벽하고 박은 정도가 됐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 지금 이게 한 10cm에서 15cm 정도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자 보이시죠? 자 이 정도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자 이 정도면 아직 충분히 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자 여기 보면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이세요? 네, 이것도 감이에요. 그래서 본인 차의 후방 카메라를 보고 그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예요. 후방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비칩니다. 이렇게 요 사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비쳐요. 물론 벽면도 보이지만 자, 맥시멈으로 이 밑에까지 비추겠죠. 그러면서 이 후방 카메라 요 각도가 저희 범퍼 자, 요 범퍼로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비추면서 꼭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는 자, 렌즈하고 요 범퍼가 보인 이게 하얀색 이게 범퍼죠. 범퍼가 보이면서 꼭 벽하고 붙은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카메라 각도가.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를 실제 카메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보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선으로 보이니까 꼭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는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 차의 그 감을 잡으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빨간 라인까지 간 다음에 정지를 해서 만약에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일단 뭐 노란색 첫 번째 라인 거기에다 맞춘 다음에 서서 내려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넣고 조금 더 가서 자 빨간 라인까지 가서 또 정지를 하고 내려서 한번 보시고요. 아 그러면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생각하고 다시 맥시멈으로 붙을 때까지 시선으로 봤을 때 벽하고 붙었다는 느낌이 들 때 쓰고 내려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 아 맥시멈이 이 정도겠구나 그런 거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하실 때 사이드 미러로는 후진 그 뒤에 차폭감을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절대 못 잡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진짜 길고 날래는 사람도 자 다른 차를 탁 탔을 때 그 차의 후방을 센서도 없이 후방 카메라도 없이 이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꼭 필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 기어를 넣어야 이게 나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다시 이렇게 화면이 아까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면서 이 감을 잡아 보시면 아 본인 내 차는 왜 그러냐면 이게 각도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래요. 이 카메라 각도가
틀린 차들은 지금 제 차는 이렇게 붙었을 때 아까 그만큼 떨어졌지만 어떤 차들은 이렇게 붙었을 때 더 많이 떨어지는 차도 있고요. 어떤 차는 더 가까이 붙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멀리 띄운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붙여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후방 감각을 키울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감을. 자, 그러면 제가 실전에서 이제 이 쓰는 영상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전에서.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실전에서. 자, 우리가 언제 쓰겠어요? 주차할 때 쓰겠죠? 보통 주차할 때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자, 주차 라인, 평행 주차 라인에 왔습니다. 지금 평행 주차 라인에 와서 다 맞춘 다음에 그 뒤에 간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앞에랑 뒤에 그 칸 안에 정확히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칸 안에 맞출 때는 우리가 앞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 감을. 예, 앞에는 잘 모르니까 후진을 넣으시면서 뒤에, 자, 요 빨간 라인 가죠. 요 라인이 지금 그 뒤에 라인이에요. 뒤에 라인이고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가시면서 우리 차 범퍼를, 자, 범퍼 바로 앞에 이렇게 흰 선이 올 정도. 그러면 아까 해봤죠? 아까 저 만약에 흰 선이 바닥에 있으니까 흰 선하고 우리 차하고 범퍼하고 겹칠 정도가 되면 한 10cm에서 15cm 떨어졌었으니까, 자, 조금 더 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싹 안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 만약에 차가 있으면 차가 될 공간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저렇게 선이 있으면 라인이 이렇게 바로 앞에까지 올 정도, 요 정도에 서주면 네모 안에 정확히 들어갈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자, 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차가 있죠. 자, 차가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주차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후방 카메라를 볼 때 뒤에, 이제 만약에 차를 뺄 때 뒤에를 보겠죠. 뒤쪽으로 많이 붙여야 되니까. 자, 이럴 때는 뭐 맥시멈까지는 안 붙여도 되는데, 자, 이럴 때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범퍼를 보는 거야, 범퍼. 자, 일단은 맥시멈. 그러니까 맥시멈은 범퍼인데, 자, 요 빨간 라인이 어느 정도 붙으면 이제 많이 붙은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나가도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붙여도 돼요. 이 정도도 한 30c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거보다 더 붙여도 됩니다. 우리 범퍼가 여기랑 겹친다는 느낌이 될 때도, 예, 아까처럼 한 10cm에서 15cm 떨어지는 거였는데, 뭐 앞에 공간이 넓으면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요 빨간선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다시 나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D를 놓고 나가겠죠. 그럼 앞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예,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걸릴 것 같으면 뒤로 후진해서 한 번 더 빼서 나가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진할 때 이렇게 빼는 거고요. 자, 또 이제, 자, 또 마찬가지죠. 후진할 때 우리가 얼만큼 뒤로 갈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은 후진을 하실 때 또 너무 후방 카메라만 보고 가세요. 예, 후방 카메라는 언제 보는 거냐면 내 뒤에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있는지, 아니면 뭐 벽면이 있으면 그 벽에 가까이 붙일 때, 자, 그럴 때 보는 거고요. 실제로 주차를 할 때는 계속 이 후방 카메라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좌우 사이드 미러를 계속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후방 카메라로 어느 정도까지 뒤에가 왔는지, 아니면 뒤에 장애물이 닳지 안 닳지, 그거를 판단하려고 후방 카메라를 보는 거지. 주차, 특히 후진 주차 하실 때 이 후방 카메라만 보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좌우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내가 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좌우도 보고. 왜 그러냐면, 자, 후방 카메라에는요 이 왼쪽 오른쪽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사각지대 이쪽에 안 보이는 옆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면을 후방 카메라로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옆면만 옆면을 안 보고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 후방 카메라만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가시면서 지금 좌우도 보고요. 후방 뭐 이제 장애물이 있나도 보고, 자, 어느 정도 들어와서 다시 핸들을 꺾어서 자, 들어가겠죠. 이때 이쪽 이제 사이드 미러도 보면서 자, 뒤에 차가 닿는지 안 닿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좌우 사이드 미러 보면서 후방 카메라 보면서 자, 어느 정도 차가 똑바로 정면도 봐야 돼요. 주차하실 때 정면도 보고 또 똑바로 대면 쓰고 뭐 다시 이제 수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방 카메라를 보시는 방법이고요. 주차하실 때는 이 후방 카메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차하실 때 꼭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방 카메라 잘 사용 방법을 잘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수정하는 방법 아니면은 거리 맞추는 방법 그런 거를 감을 잡으실 때는 꼭 내려서 한번 자기 차의 후방 카메라가 어떻게 실제로 거리가 떨어지고 보이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